I think she knows that she drives him crazy when she's looking like that. The way she's moving makes him want it so. Oh yeah, I'm running in circles just to make her react. My heart is racing, yeah, I want her so bad. I wanna kiss her, but I know for a fact that she's way too cool. But I want her. 여보, 나 외박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지? 왜 웃고 있어? 이틀? 3일? 재밌게 놀다 잘 지낼 수 있겠어? 아니 아이유 콘서트 아이유 콘서트니까 원피스 어때? 원피스? 딸기 원피스 딸기? 저거 나 이런 거 입고 오면 어때? 오우. 위에 펌퍼짐 하거든 약간 NG들이 그렇게 입잖아? 아니면 그러고 언니는 그거 샌드위치 쪽으로 갈래? 에그 뭐 베이컨 뭐 이런 거. 나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티켓에서 처음 봐. 역시 남자 얘기하다 오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미국 휴게소 치고 진짜 이거야. 거의 탑텐이라는.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밤 왔습니다. 뉴저지의 마지막 휴게소인 여기 맞죠? 이제 이 보더를 넘으면 여기부터 메릴랜드야.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수도 떨다 보니까 거의 한 2시간이 금방 훅 가네. 마켓 가가지고 점심 먹고 유니언 마켓 가서 점심 먹고 그 DC 연필 갔다가 조지타운 갔다가 시간 되면 워터프론트 가고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차에서 맞아. 저는 지금 DC에 도착했어요. 어 근데 봐봐. 아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럼 여기 맞나? 그렇네 그렇네. 아 진짜 많다. 과는 또 다른 느낌이야. 와, 이 창문 막 유럽 창문 같아요. 약간 유럽 느낌? 여기 DC는 완전 깨끗하고 넓고 홈리스 많고 여기 진짜 예쁘고 약간 커네티컬 그리니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전통 부촌 느낌? 아 근데 너무 덥다. 그네레 있죠. 아기 타올라 앞으로 여기 딸기를 먹어야겠다. 딸기 먹기.
커피. 하루 와, 예쁘다. 지씨 너무 예쁘다. 평화로워. 오! 아, 너무 예쁘다. 안녕.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언니가 편히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앉으면. 저는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이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의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더웠어가지고 땀을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너무 재밌는데 좀 쉴 필요가 있어요. 지친다. 언니는 진짜 되게 정리를 잘한다. 나 엄청 많아 일할 게. 다 팔로우해야 돼. 언니 너무 바쁘다. 그리고 이게 18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안 해놓 봐봐. 그리고 막 이렇게 나 데이터 왜 이거 뽑았는지 해놓고 매니저가 물어보면 디펜스를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지 않아? 맞아 맞아.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디펜스를 좀 해야 돼. 다크서클에 내려온 거 같냐? 너무 더워서 거의 막았어. 얼굴이 막 껌해, 시꺼매. 더운데 너무 돌아다. 아, 그치. 아, 그렇게 먹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배고프다니까. 맞아, 그치. 먹어야 돼. 저희는 이렇게 빠인 늦었어요. 여기 킨십은 약간 되게 팬시한 레스토랑 느낌이고요. 짠! 바질 칵테일 시켰어요. 슬지한테는 너무나 스트롱한 맛. 너무나 스트롱해. 살짝 먹어볼래? 언니 이거 먹어봐. 프레쉬하긴 하지만 이거 뭐였지? 가든 파티. 아, 가든 파티. 진저 비어랑. 오. 언니 취향이. 진저 비어가 맛이 너무 강하다. 진저가.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어요. 치얼스 하자. 우리의 첫 여행이니까. 맛있다. 근데 먹어보니까 이거 비싼 버터다. 느낌이 너무 맛있는데 버터? 적당. 먹어도 돼. 와, 이 타다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 타다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 뭔가 짭짜름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이제 음식차. 와, 토마토 샐러드 너무 맛있어. 이 소스 장난 아니야.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는 거기인데 이것도 맛이 너무 기대돼요. 리바인가? 맞아. 그치? 리바였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스테이크도 먹어봐. 와, 진짜 맛있어. 여기가 진짜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계란. 아, 귀엽다. 타다키야, 뭐야? 튜나 안 같아. 진짜 무슨 소고기 같아. 그러네, 안 잘라지네. 여기가 약간 명품 거리인 것 같거든요? 저희 숙소에서 되게 가까운데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역시 명품 거리는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해놓네요. 여기 약간 플로리다 그 명품 거리랑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 근데 1.3배야 지금. 아, 괜찮아. 상관없어.
자연스럽고 좋아. 와, DC의 밤은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지치려고 해. 오늘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조금 지치려고 해요. 입술이 막 허해. Your photonic number is here, so we send a final receipt. Okay. All right. What last thing do you want me to use for the ring? Take your time. 여기 워싱턴에서는 이 스마트 트립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입구는 좀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되게 멋지게 되어 있어. 와, 지하철역 되게 멋지다. 그래서 얘를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머, 저거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노숙자들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 느낌? DC에서는 지하철 처음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거는 워싱턴 지하철은 와이파이가 돼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근처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회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곳인지 몰라가지고 살짝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버를 탈까 하다가 DC 지하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하철 탔어요. 와, 미래의 도시 같아 워싱턴은. 오케이. 와, 진짜 워싱턴 DC 길가 깨끗한 거 보소? 진짜 여기 미국 안 갔다. 일본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보여드릴까요? 와, 아니 진짜 길가가 진짜 먼지가 없어. 아니 진짜 대박인 거 아니냐. 그 여기 봐요. 와, 진짜 미국에서 이런 데 찾기가 힘든데 약간 습하고 좀 덥긴 한데 그래도 걸을만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위워크로 가고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회사 브랜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회사에 워싱턴 DC 지점 오피스를 갖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호텔에 남아서 일을 하고,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위워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따로 나왔습니다. 아, 이제 위워크에 다 왔는데 여기 근처가 뭔가 노을이 있는... 뭐야? 아, 여기였나? 여기가 무슨 사무실 이렇게 밀집 지역 같아요? 와우. 어? 위워크? 여긴가? 아니, 제가 위워크 잘못된 데 찾아와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원데이 패스를 끊어가지고 다시 끊을 수가 없어서 어차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네, 오늘 갈 위워크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되게 좋은데요?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팀원들이 다 여름휴가 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슬로우한 주간이라 오늘만큼은 점심을 좀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추워? 아, 추워. 아, 나 오늘 조금 더워가지고 이러고 나왔는데. 오늘의 점심은 여기 시마스시에서 먹을 거예요. 아, 어떡해. 뭐야? 갑자기 엄청나게. 어머. 미쳤다. 갑자기 나 들어오자마자. 한국어 있어요. 우와, 대박. 나 미국 와서 이런 트레일러에 나오는 거 진짜 처음 보잖아요. 나 진짜 완전 흥분했어. 미쳤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잘 보고 먹어야 돼. 미쳤다. 윤기삼조 한번 먹어봐요. 윤기삼조.
입니다. 와. 너무 맛있어. 바로 다음 접시. 다음 접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녹진판 너무 맛있다. 미쳤어. 그냥 돈 줬어. 비가 진짜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나오니까 멈췄다 이 말. 이것 봐요 여러분, 완전 동부인데도 워싱턴 느낌 다르고 보스턴 느낌 다르고 뉴욕 느낌 다르고, 아 이렇게 도시 간에 여행하면서 진짜 미국이 크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커피 마실 곳은 타테입니다. 보스턴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대요. 근데 저는 뉴욕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진 못해가지고, 근데 여기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오늘 타테에서 마셔보려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타테 물론 많겠지만 이 지점은 진짜 너무 평화로워요. 근데 보스턴에 있는 것보다 땅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되는데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분위기 좋다. 나도 여기서 할걸. 완전 유럽 같아. 진짜 약간 워싱턴 DC는 유럽 느낌. 여기 디저트가 진짜 맛있는데 아쉽게도 여기 그렇게 많은 종류가 없어서 아쉽긴 아쉬워요. 오늘 첫 커피입니다. 버터밀크 비스킷이라고 무려 칼로리가 450칼로리. 여행 왔으니까 먹지. 딱히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는 달달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버럴리하고 소소한 맛만 나는 그런 빵이에요. When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아니 햇볕이 쨍한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나? 이런 날씨는 또 처음이네. 뭐야 이거? 엄청 화창한데. 와! 저기 레인보우 있다. 레인보우다. 이렇게 띠가 크다고? 아 너무 이쁘다. 아,